아파트 관리자를 향한 돈 없는 갑질과 폭언, 폭행. 당하는 사람에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겠죠. 이러한 문제들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이와 대비되는 한 아파트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하는데요. 이웃 아파트에서 이런 미담이 있는 걸 듣고 보니까 너무나 훈훈하고. 요즘에 참 어려운 시기인데 참 듣기 좋더라고요. 이게 큰 희망이 돼요. 훈훈한 아파트가 있다는 곳은 강원도 원주시. 대체 이 아파트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모두 칭찬을 아끼지 않는 걸까요? 궁금합니다. 아파트에서 2년 가까이 근무한 한 관리원을 위해서 주민들이 발벗고 나선 겁니다. 엘리베이터에서 작은 공고문을 풀 수 있었는데요. 일하던 중 갑작스럽게 위험 판정을 받게 된 그의 소식을 접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했다고 합니다. 아파트를 위해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한 관리원. 그는 지난 5월에 위안 판정을 받은 후 어쩔 수 없이 아파트를 떠났다고 하는데요. 아파트 주민들은 그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? 수레를 끌고 다니시면서 작업을 그 늦은 시간에도 깔끔하게 하시고 하셔갖고 유독 기억이 나는 그런 관리원입니다. 새벽에 이렇게 가다 보면 늘 청소하는 모습도 그렇고 늘 지나가는 우리 아파트 주민한테도 인사도 잘 하시고 그래서 더 좀 마음이 쓰였던 것 같아요. 그때 일 열심히 하는 모습에. 그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뜻을 모았습니다. 진짜 명품 아파트. 네. 그렇게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주민 80명이 모금에 동참해서 그에게 진심을 선물했는데요. 그 금액은 약 250만 원. 이는 전부 해당 관리원에게 잘 전달됐다고 합니다. 이러실 수가 있어요. 고맙다. 이후 관리원은 다행히 수술을 잘 마치고 지금은 회복 중에 있다고 합니다. 정말 명품 아파트네요. 그는 문자로나마 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는데요. 짧은 글에는 말로 다하지 못할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죠. 회복이 잘 되셔서 완쾌되셔갖고 다시 보는 날까지 그냥 건강하게 잘 지내고 치료 잘 받으세요. 내 몸도 챙기고 열심히 건강 챙겨서 반가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. 명품 같은 마음씨를 가진 주민들이 사는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명품 아파트 아닐까요? 맞습니다.